디스커버리 랭군 TV. 안녕하세요. 진정한 불을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아,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뜨네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직방이라고 하는 이제 부동산 중개 포털 사이트죠. 이제 아파트 영역까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스타트업 호객노노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 전부터 이제 어떤 특정 기업에서 호객노노에게 인수 제안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조금 오갔다고는 소문이 났는데 직방이라는 게 이제 결론이 났네요. 결론 났고 인수를 지금 했다고 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 뭐 원하는 모습으로 뭐 된 것 같아요. 서로 윈윈한 것 같고 지금 이제 부동산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동산 IT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뭐 유니콘 성격의 절대적인 기업은 지금 초반에 네이버를 제외하고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네이버는 뭐 워낙 이것저것 다 하니까 부동산 전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과거 이제 부동산 1, 2, 4 같은 이제 곳들이 있었지만 1, 2, 4도 지금 저쪽으로 딴 곳으로 팔렸죠. 다른 곳으로 팔려가지고 현대 쪽으로 팔렸고 그 저 판교에 있는 그 사옥하고 같이 해서 판 거거든요, 회사를. 이제 그걸 팔았다는 말은 그걸 주력으로 이제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좀 뭐 긴장해서인지 계속 지금 부동산 사이트에 지금 개편하고 있죠. 저 뭐 베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지도 조금 더 이렇게 좀 편하게 됐긴 한데 기존에 있던 모바일 버전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막 배치해 놓은 상태라서 뭐 달라진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사용은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뭐 그래도 뭐 내가 만든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하죠. 뭐 이런 이야기할 처지는 아닌데 어쨌든 미국에 있는 부동산 회사들을 조금 연구해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회사들이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지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조사해 놓은 자료가 조금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유니콘급 되는 보통 이제 1조 이상 매출 일으키는 회사를 뭐 유니콘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직방이 이제 앞으로 한 2, 3년 내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자꾸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진로우라는 회사예요. 진로우가 이제 1등이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중개하는 매물 같은 것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중개는 일단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만 특화시켜서 이렇게 스트리트 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스트리트 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직방 같은 경우도 이제 실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파트 내부를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안에 들어와서 실내를 뭐 매번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아파트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있어요. 그 플랫폼이 핫패즈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해주는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게 realestate.com인가? 거기서 뭐 다른 걸 또 뭐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사이트는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 외에 한 6개 브랜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건 뭐냐면 제스티메이트라는 사이트예요. 그것도 진로 거거든요. 제스티메이트는 뭐냐면 자기들 지어대다가 에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얼마다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이제 매물로 나오면 이 녀석이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 그거를 이렇게 미리 예상한 주택의 가격을 추적한 알고리즘으로 적정 가격을 평가한 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그걸 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집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어서 일단 기반들은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을 지금 제가 몇 가지 만들고 있어서 월세 전국별로 어디가 제일 좋은지 찾는 로봇을 또 실 차익형으로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찾는 거, 그다음에 소액으로 접근했을 때 괜찮은 게 어떤 건지 찾는 로봇, 그리고 앞으로 이게 앞으로 시세가 얼마큼 될 것이다라는 것들까지 평가하는 것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고 일부는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질 텐데, 진로는 이미 그걸 조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번 뭐 비교 좀 해봐야 될것 같고, 그게 이제 국가마다 그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로직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2등하던 업체가 누구냐면 트롤리아라는 업체였어요. 근데 그 트롤리아 업체는 2등이었는데 진로가 인수를 해버렸어요. 인수를 해서 이제 덩치를 키웠고, 뭐 하여튼 미국은 그 회사 제일 커요.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무브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국가마다 좀 다양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분석만 하는 또 데이터가 또그 사이트가 또 있어요. 테라 데이텀인가? 테라 데이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는 데이터 분석만 하는데 소비자들이 이렇게 뭐 와서 뭐쓸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약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거를 약간 B2B 비슷하게 좀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미국은 조금 되게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걸좀볼수 있었고, 요즘에 또 미국에서는 뭐 컴파스라든지 또 카드렌가 뭐 그런 이제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들도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죠. 소프트뱅크에서도 지금 컴파스에다가 지금 5천억 좀 투자했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거기도 뭐 직업 변동을 일으키려고 조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그 외에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도 관련된 업체들도 많죠. 뭐 예를 들어서 공유 경제, 부동산과 관련된 공유 경제, 뭐 에어비앤비부터 시작해서 뭐 하우즈 또는 뭐 10X, 뭐 IOU, 뭐 중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도 지금 있고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쉐어하우스, 쉐어하우스도 지금 국가별로, 그것도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IT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샤오미에서 투자하고 있는 건뭐 유플러스 뭐 그런 데도 있고, 또 위워크 같은 경우는 위워크에서 또 쉐어하우스를, 위워크는 쉐어 오피스 전문인데 걔네들이 또 주택 부분으로 지금 사업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위리브, 위워크 위리브, 나중에 위잇 위뭐 등산, 뭐, 위, 뭐, 놀기, 위 플레이, 다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더 콜렉티브인가? 그런 게 있고, 호주는 뭐, 더 파드, 한국은 우주라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서 돈을 십시일반 보태가지고 할수 있도록, 또는 이제, 펀딩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하는 회사들이 있죠. 뭐, 펀드라이즈, 뭐, 리얼티 쉐어, 뭐, 리얼티 모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오프라인으로 하던 업무가 이제 빅데이터나 IT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유형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매칭해 주거나 아니면 자산 관리를 해 주거나 중개 업무를 하거나 결제를 하거나 펀딩을 하거나 가격을 산정하거나 물건 평가를 물건 자체를 평가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마케팅을 하거나 좀 스마트한 주택을 좀할수 있게 하거나 쉐어를 하거나 이렇게 되게 다각화되고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부동산에서 1년 동안 발생하고 있는 이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뭔가 타이밍이 딱 많이 떨어져서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이제 이 분야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중개 플랫폼 이런 거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쪽은 전혀 관심이 없고, 저는 이제 알고리즘, 인공지능, AI 그쪽으로 해서 자산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 예측하거나 그쪽에만 좀 관심이 있어서, 특화시켜서 한국의 그쪽 회사가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회사는 있지만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는 없어서, 저는 이제 그쪽에 한번 제대로 한번 영향을 발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언제든지 또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상으로 뭐 미국의 부동산들 하고 또 최근에 나왔던 그 합병 인수 소식 뉴스 가지고 제가 좀 생각나는 것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 디스커버리 랭건 TV.